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5절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신수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 찾아간다고 그래요. 뭐 토종 비결을 보느니 뭐 이런 거. 그 혹가다 또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그 토종벽이를 보고 점을 보는 것은 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행복이 올 것인지 아닌지 무서운 불행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일에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앞날에 어떤 불행이 올까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불행해진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고 요나 자신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를 하고 건짐을 받은 후 니느웨 성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안 해도 될 고생을 실컷 한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고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제 뜻대로 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그 뜻대로 살아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간증, 짤막한 간증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물건을 싣고 아산만을 지나서 이렇게 어덕인데 거기 얼렁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탔죠. 짐을 얼마나 무겁게 실었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빠듯빠듯 얼렁하는데 앞에서 승용차 하나가 오더니 내 차를 들이받고서나 한 3m 되는 낭떠러지기로 날아갔어, 이 차가. 그래서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에 걸쳐서 탁 섰어요. 그런데 그때가 올림픽, 88 올림픽일 때인데 화단을 이쁘게 잘 정리해놨는데 그때 당시 내 차가 그 이 중심을 잃고 오는 차들 두 개를 들이받고 앞에 서 있는 한 차, 마당에 서 있는 차 하나 받고 그러고서 서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섯 대가 다 충돌해서 큰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다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요나하고 완전히 반대죠. 요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사고 났을 적에는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사랑한지라. 또한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와서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저는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남매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돈이 많고 웃고를 떠나서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두뇌가 다 권사입니다. 감리교. 우리 아들은 지금 강도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 간정을 조금 하다 보면 얘는 장 수술을 세 번 했어요. 소장을 1m 20이나 잘라냈어요. 그렇게 고생했더니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을 산다니면 한참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이 녀석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청년이 돼서
병원에 세 번째 입원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응답받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하나님이 너 쓰신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빠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다 너처럼 하나님이 꼭 찍은 사람이 되더라 그랬더니 별걸 다 갖다 찍어 붙인다고. 아 그러더니 한 두어 달 지나서 한 서너 달 되니까 아빠 학교 어디 가면 돼요? 그래서, 어 요거 때가 됐구나 총신 가는 게 좋지 그랬더니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총신을 가려면 사당 총신을 가려면은 서울로 오든지 인천으로 오든지 와야 되는데 그 올 수 없는 형편이야. 직장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알아본다고 그랬더니 광주 총신이 있고 대구 총신이 있대요. 그래서 대구 총신을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그럼 다녀라. 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 가지 않고 당구장만 가서 당구 치고 그랬던 놈인데 신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구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그 큰 교회로 갔는데 지금도 대학원 한 군데 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신학대학원이 아닌데 일반 코스를 좀 밟고 싶다고 내년이 또 그것도 졸업이야. 그 아이 가리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이 나보다 저를 잘 아시잖아요. 나는 외모도 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난 그 아이들을 내가 가리킬 그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키워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것이 믿고 기도하는 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기 시편 25편 4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걸 안 주셔.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 쭉 보게 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돼서 바닷물에 떼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상륙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움막으로 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움막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느닷없이 배가 한 척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무인도에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너무나 고맙고 반가워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어제 불을 피워갖고 연기를 피우면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이 풍랑 만난 사람이 그 깨달은 거예요. 어제 불났던 것이 그 연기가 구해달라는 신호인 줄 알고 이들이 와서 구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로만 그냥 믿고 기도한다 믿고 기도한다 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믿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올 때 시원하면서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서 10절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해 되리라. 또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시려고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들이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서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의 권력, 친척들, 또 물리적인 힘, 명예,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힘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한다면 2022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고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